안녕하세요. 배사입니다. 저는 오늘 2월 월간 배사. 이제 날짜가 2월인지 3월인지도 막 헷갈려. 벌써 2월이야. 어떡해. 첫 번째 제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부동부터 할게요. 저는 라면을 좋아하진 않아요. 나 진짜 라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내 친구가 나 갑자기 얘기하네. 나 맨날 내가 고기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 맨날 고기 먹고. 내 친구가 언니, 언니 고기 좋아해. 맨날 고기 먹으면서 야, 나 고기 안 좋아하는데. 아, 내가 고기를 좋아하나? 요즘은 약간 나의 정체성을 하고 있어. 내가 라면을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맛있는 라면이 있어가지고 소개하는 거야.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 빨간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얘 나는 하얀 라면 파야. 농심 튀김 우동이랑 사리곰탕면. 사리곰탕면. 이거를 이제 백화점 식품관에서 봤어. 그래서 아, 이거 내 점심으로도 먹어야 되겠다 싶었고 샀다. 안 좋아하면 안 사면 되잖아. 좋아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샀어. 이 우동을 먹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이거를 이제 끓이잖아. 그러면 유부가 생각보다 고퀄이야. 유부가 이게 덩어리가 들어있어서 너무 괜찮고 이 면도 얇고 찰랑찰랑하면서 훨씬 더 그 밀가루 향보다는 이 우동의 그 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 맛있다! 김장김치가 딱 맛있게 익었을 시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그거를 쫑쫑쫑쫑 썰어서 이걸 탁 넣어서 먹으면 이거는 유부 김치 우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휴게소에 요즘 우동 5,500원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우동을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왜 짜장면집이랑 짜파게티랑 아예 다른 그치. 거잖아. 아예 장르가 다르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컵면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우동 맛에 되게 맛있다. 요거 딱기 같대. 그거 뭔지 알아요? 실버벨.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제가 이제 광고를 하나 찍었었잖아요. 샴푸 광고를 찍고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저를 이제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내 입으로 어여삐 여기셔서 이제 명절에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화장품 세트랑 요걸 보내주셨는데 어머 이거 너무 예쁜 거야. 방주요 제품인데 새여가지고 그 제아의 종소리 같은 느낌으로 이거를 주셨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나 혼자 했어. 근데 이 볼이 너무 귀엽지 않아? 원래 용도가 뭐예요? 소스볼. 소스볼이고 술잔. 막걸리 같은 것도 마시면 좋겠는데 막걸리 하기에는 잔이 너무 작아. 마시고 사실 이거를 약간 특이하니까 뭔가 무난한 거를 사잖아 사람이. 근데 이걸 선물 받으니까 되게 또 기분이 좋은 거야. 한식 그릇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불고기랑 여기 국물 김치 있잖아요. 동치미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딱 담아줘도 애기들한테 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애기용 그릇으로 써도 되고 우리 술잔으로 해도 되고 소스볼 같은 거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신박하고 귀여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후라이팬은 사실 좀 자주 갈아주는 편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데일리 사이즈가 20cm 요만해요. 계란 후라이 두 개. 막 비좁게 하면 세 개까지 되는데 세 개 하면은 서로 이제 그 흰자가 자꾸 넘어와. 난 그런 것도 싫어요. 지금 딱 정확하게 하나씩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거를 언제 샀더라? 하여튼 몇 년 됐어요. 이거를 잘 썼어요. 요거 노란색 손잡이에 두 부위에 코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튼튼한 거야. 뭔가 되게 튼튼해 보이지 않아? 때도 되게 안 낄 것 같잖아. 너무너무 잘 쓰다가 어찌됐든 후라이팬은 점점 여기가 옆이 지저분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갈아줘야 될 때가 딱 느낌상 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아이송이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요거보다 큰 사이즈를 산 거야. 요 다음 사이즈를 샀어. 그리고 초록색 손잡이를 샀었단 말이에요. 살짝 무겁더라고. 이것도 지금 무게감이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후라이팬을 쓰다가 결국에는 요걸로 넘어왔어. 이게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봉투마저 느낌 있지 않아? 빵봉지 같은. 여기에다가 딱 담아준다. 수입이 안 된다. 지금 수입이 점심 멈춰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 쓰다가 어느 날 또 갔어. 최근에 갔는데 이게 또 판매가 딱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로 사왔어. 너무 예뻐. 이거 첫 번째 그냥 봐도 예쁘지 않아요? 걸어줘도 너무 예쁜데 그냥 후라이팬 이렇게 딱 얹어놔도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데일리로 쓰기에 진짜 좋아. 저는 백화점에서 그냥 세일할 때 제 돈 주고 샀어요. 내가 얼마 전에 오아시스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영상은 약간 주식이야. 막 청국장 나오고 그냥 애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냥 한식 위주의 그냥 그런 거라면 지금은 간식이에요. 우리 또 간식 중요하잖아. 세트로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많이 봤어. 근데 이게 진짜 유명하더라고. 이게 강민경님께서 이게 맛있다고 이게 오프라인에 갔나봐. 이게 가로수길에 있나봐요. 그게 이제 마켓컬리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파나봐요. 요런 게 딱 두 개가 들어있어. 요게 딱 두 개가 괜찮아. 가격이 근데 약간 싸진 않아. 이거 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나의 첫사랑 같은 와플이 뭐냐면 반트 와플 알아요? 그거 진짜 맛있거든.
겉은 바삭바삭한데 시럽 같은 게 약간 굳어가지고 먹으면 달짝지근하게 딱 먹었을 때 그 쫀득한 느낌이랑 그게 반트 와플이 너무 맛있는데 그게 매장이 많이 없어졌어. 그런 와플에 대해서 약간 그 그리움이 있다가 이걸 봤는데 약간 그 맛이 나.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 뭔가 달달한데 고기 딱 씹을 때 약간 그 쫀득쫀득한 느낌이랑 이게 크로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터리하겠어. 살찌는 맛이기는 해. 근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족끼리 먹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힐링이 필요할 때 혼자 놔두고 딱 먹을 그 정도의 가격과 맛인 것 같아. 소중한 친구가 놀러 왔다거나 그럴 때 접시 그다란 거에다가 이런 거 하나 딱 놓고 이제 같이 먹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없던 힐링도 생길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전합니다. 내가 그냥 요즘 찐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치즈 맛도 나는 건데 어묵은 다 맛있잖아. 이거 어차피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맛있어. 그냥 탕을 해도 맛있지만 바삭한 그런 식감을 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에어프라이어에 그 종이 하나 딱 깔고 튀기잖아. 그러면 기름은 쫙 빠지고 간식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꼬들꼬들한 맛이 나. 튀김 어묵의 맛이 나. 근데 그냥 오뎅보다는 여기 이제 어묵 속에 치즈라든지 요거 저 매운 맛이거든요. 어묵 속에 당면이야. 이거는 야채 어묵인데 뭔가 약간 채소 맛이 나면서 당면이 씹히고 약간 그렇네. 되게 맛있어. 간식도 좋고 술안주도 좋고 그냥 내가 배부르게 안 먹고 싶을 때 그냥 요런 거 간단하게 몇 개 딱 돌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애 주려고 하는데 이게 어묵 속 떡이잖아. 이걸 돌리서 먹잖아. 떡이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딱 먹었을 때 치즈 스틱에 그 치즈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먹을 수도 있어. 나이 잘 먹어? 어, 잘 먹어. 나도 해줘봐야겠다. 2,000원대 가격에 요거 몇 개 담아가지고 가볍게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 그냥 맛있어. 어묵이니까 또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기름이 쪽 빠져가지고 죄책감도 덜어납니다. 이런 걸 자꾸 먹어서 살이 쪘나봐. 반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걸 원래 베사또호사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베사또호사에 옷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밑장 빼기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월간베사에 끼워 넣었어요. 모니카 비더나. 예쁘지 않아? 모양이 약간 두드린 것 같지? 24K인가 봐. 그럴 것 같은 느낌. 누렇지? 얼마예요? 10만원대. 괜찮지 않아? 24K 아니지. 액세서리지. 아 진짜? 백화점에서 봤어. 근데 금이야? 내 얘기 좀 들을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자, 그래서 이걸 갔는데 그때 한 10% 정도 세일을 하고 있었는 거야. 붉은 반지가 있어가지고 아, 나 이거 있는데 이걸 또 살까 해갖고 그냥 안 사고 집에 왔는데 이제 시간이 좀 꽤 지났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 있는 붉은 반지가 색이 날라갔어. 은도 아닌 것이 뭔가 하여튼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그걸 정리를 했어. 그래갖고 이게 기억이 났지? 그래서 백화점을 갔는데 30%를 또 세일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샀는데 이게 장점이 5년 동안 AS가 된대요. 다듬새가 되게 좋아. 이게 지금 못으로 두드린 듯한 느낌의 그런 질감인 것도 좋고 요걸 딱 꼈을 때 손에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 있지. 착용감이 되게 좋다. 파우치에 그냥 이렇게 딱 담을 수 있는 요런 거를 줘. 요런 것도 너무 괜찮지 않아? 어디 여행 갈 때 요런 거 파우치 딱 되면 귀걸이 같은 거 꽂아놓기도 좋고 반지 레이어드 할 때 이렇게 딱 끼면은 되게 예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끼려고 하나 샀습니다. 화이트 골드도 있어. 그리고 요 되게 예쁘겠다. 요거 얇은 것도 있어. 비슷한데 제 네일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라이브 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블루그레이 뭔가 문양 들어가 있던데 이거는 나윤이가 케이크 스티커로 아 진짜? 그 전에 버건디를 했잖아. 그럼 약간 파스텔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센 거 하고 싶고 다음에 막 빨간 네일 하고 싶고 그렇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 네일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댓글이 손톱 많이 상하는데 얘기하시는데 저도 손톱이 진짜 얇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톱이 잘 찢어져. 특히 요런데 요런데 잘 찢어져가지고 특별히 손톱이 막 건강하진 않는데 또 못할 정도는 아닌 걸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 쉴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쁜 컬러를 자꾸 바르고 싶다. 맞아. 이게 없는 게 없으면 뭔가 너무 허전해. 벌거벗은 기분. 해놓으니까 그래도 안 찢어지고 좋네. 또 약간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컬러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간 간이 너무 먹는 게 많았죠? 좋아. 간식 특집. 요거 입은 거는 폴로예요. 폴로. 폴로에서 꾸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약간 산뜻하게 입고 싶었습니다. 이 시계는 이제 주구장창 요즘 요거 끼고 있는 에르메스 애플워치.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백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저는 42살 42살 대사예요. 우리 애가 지금 요기 그릇 한 상 또 차려볼까 내가 지금 차리지 말까? 차려볼게. 아니 하지마. 자 그러면은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배사님 왜 코파요? 나 리뷰하는데 진지하게 듣는데